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인들의 투표 동료를 위한 새로운 비영리 한인단체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동료 등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야 할 이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자칫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김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출범한 한인단체 마이원보트.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으로 출범한 마이원보트는 한인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그리고 도시개발과 복지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원보트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원보트는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인들의 투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3월 LA 시선거를 앞두고 마이원보트는 현재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자들을 모집해 한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등 투표 동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희 폰 뱅킹을 할 예정이고 토요일은 이제 유권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 이제 있을 LA 시장과 시의원 선거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출범한 마이원보트의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는 3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시장 후보와 특정 시 의원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자칫 한인사회가 분열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원보트는 비영리단체 가운데서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51C4 그룹에 속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운동에, 선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차별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봉사 활동이라든가 교육 활동보다는 선거 운동에 무게중심을 두고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출범한 단체 마이원보트. 단체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한인사회의 진정한 정치력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TVK 뉴스 김은경입니다.